안녕하세요. 논리 체인호입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올릴 영상은요. 제목에서 보다시피 그것이 알고 싶다 시리즈입니다. 자, 이 내용은 국어는 왜 이렇게 공부를 해도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많은 궁금증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영상입니다. 오늘부터 이 영상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그동안 공부를 해도 성적이 나오지 않았던 이유를 알게 될 것이고요. 그 문제점들을 올바르게 고치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1등급으로 갈수 있을 겁니다. 자, 제 시리즈의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왜 인강은 열심히 1년 내내 듣는데 왜 성적은 오르지 않을까? 분명히 성적이 오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수능 끝나고 나면 국어 때문에 많이 웁니다. 그 친구들이 열심히 안한 것도 아닌데 왜 인강을 듣고도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을까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인강이 나쁠까요? 그건 아닌 겁니다. 인강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좋은 강의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적이 안 나오는 그 이유를 한번 낱낱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도 알수 있겠지만 인강 선택에 있어서의 문제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아파트 살 때는 몇 년을 고민고민하시고 엄청나게 시간을 투자하고 사게 됩니다. 그런데 인강 같은 경우는 고민하지 않고 친구 따라 강의를 듣게 됩니다. 친구 따라 선택을 하다 보니 나한테 맞는 건지 이 강의가 본질적으로 좋은 건지 확인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이 아파트의 선택보다도 인강 선택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강의를 듣고 올바른 강의를 듣고 성적이 급상승해서 여러분들의 대학 레벨이 달라진다면 아파트도 충분히 좋은 곳에 살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저는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강을 시간 들여서 선택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인강을 잘못 선택하고 공부를 했을 경우는 다시 성적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성적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강의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 자, 제가 추천하는 강의 선택 방법은요. 일단은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모든 강의를 한번 비교 꼭 해보십시오. 우리 맛보기도 보시고, 선생님들마다 올리시는 퀘스트도 보시고, 모의고사 해설 강의도 보시고,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강의가 수능 본질에 가깝고, 나의 성적을 올려줄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한 판단이 서게 되면 그 선생님을 믿고 끝까지 쭉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선택하는 데는 분명히 시간을 좀 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또한 가지 이 선택할 때 필수적으로 그럼 국어에서 좋은 강의다, 여러분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강의다라고 한다면 어떤 강의가 있는지 이 하우, 그 강의의 하우가 있는지를 물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적이 안 오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자꾸 수동적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수동적으로 바뀐다는 것은 여러분이 단순히 내용을 받아 적고 암기하고 그 내용 자체를 이해한 것으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이게 수동적인 공부고 굉장히 위험한 공부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강의가 된다면 필기 양은 적어야 됩니다. 필기하는 시간보다 여러분이 사고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필기를 해서 암기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건 왜 이렇게 글이 전개되고 왜 이렇게 해석했어야 되는 거지? 그 논리적 사고력을 끊임없이 이끌어낸다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좋은 강의가 될 겁니다. 우리 수능장에 갔을 때 우리 N수생들은 알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용으로 풀수 있는 문제는 한 문제도 없습니다. 필기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필기된 내용이 많아서 그것들을 가지고 풀려고 하는 순간 순수 주어진 이 글들을 내가 못 읽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기 내용은 적어야 되는 것이고 능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시간, 쉽게 말하면 어떻게 그렇게 전개되는 거지? 왜 그렇게 되는 거지? 라는 것 등등을 고민하게 하는 그런 강의들을 좀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많은 자료를 나눠준다면 역시 이런 강의들은 피해야 됩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읽을 시간에 지문을 한 번 더 스스로 독해하고 작품을, 낯선 작품을 한 번 더 스스로 독해할 수 있는 연습, 훈련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훨씬 도움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능이라는 건 80분 동안 낯선 지문을, 낯선 작품을 혼자 읽어서 분석하기를 원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필기 내용, 읽었던 자료에서 절대 시험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거는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에게 좋은 강의로 선택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능동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강의를 선택했다고 했을 때 강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국어는 우리가 무조건 강의를 보기만 했을 때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강의를 본다고 했을 때 그 강의가 이퀄 나의 실력은 아닙니다. 만약에 최인호 강의를 듣는다고 했을 때 그 강의를 듣고만 있는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거죠. 이 강의 들은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논리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어떤 강의를 많이 들어서 그 강의의 선생님의 내용을 이해했다고 해서 그게 곧 나의 실력이 아닙니다. 그 강의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똑같은 내용이 아닌 작품이나 지문을 스스로 풀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었다고 싶으면 적용 연습하는 부분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강의 듣는 방법에 있어서 먼저 기본 원리 강의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고요. 이 원리 강의를 통해서 기출을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는 겁니다. 먼저 풀어서 적용해보는 거죠. 내가 아직 기본 원리를 기출이라는 거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진 다음에 다시 강의를 보면서 자신의 실력과 선생님이 읽고 있는 방법이나 해석하는 방법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라는 것은 여러분이 깨우침을 얻는 겁니다. 아, 이렇게 접근했어야 되고 이렇게 내가 해석을 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우칠 때 여러분이 새로운 작품, 새로운 지문을 봤어도 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인강을 100% 활용하는 방법이고 성적을 1등급으로 올릴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최종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왜 인강을 들어도 성적은 떨어지는가? 과연 이 강의를 고민해서 선택했는가? 본질에 맞는 강의를 선택한 건가? 친구 따라 강남 간 건 아닌가? 라는 것이고 2. 내가 강의를 들었을 때 주로 수동적으로 듣고 있는 건 아닌가? 분명히 내가 능동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수많은 그냥 강의의 내용을 암기하고 있고 또는 자료들을 읽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나서 분명히 인강을 철저히 나는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이걸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응용해보는 힘을 키우는데 시간을 쏟자. 자, 내가 편안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만큼 볼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좋은 어떤 공부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도구들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독이 될 수 있으니까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아, 올바른 선택, 올바른 방법으로 강의를 듣고 이것들을 활용한다면 여러분의 성적이 지금 5등급 이하일지라도 1등급으로 가리라고 봅니다. 자, 저는 모든 학생들이 1등급 맞는 그날까지 제가 올바른 공부법을 계속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